41초 7이라는 아주 경이적인 기록으로 2등이 43초 3을 탔기 때문에 거리를 따져보면 20m 정도? 좀 쉽지 않은 기록이죠. 41초는 그렇게 타는 친구들 별로 없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타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에서 거의. 꿈나무 전국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에서 500천 1등한 김태환입니다. 태환이의 가장 강점은 뭐예요? 순발력이요. 순발력. 500m는 그 100m만 뛰어봐도 초스 딱 나오니까. 순발력은 정말 만들어내기 쉽지가 않거든요. 체력 같은 경우는 운동량을 많이 하고 트레이닝 꾸준히 늘려가면 체력은 좋아지지만 순발력은 거의 타고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순발력은 타고나야죠. 여기 다른데 여기까지 뛰어오고 나서 스피드가 다른데 안 나오네. 후복 집어 정신없는데. 와 대박. 내 거 두 개. 야 후광이. 오, 통통했네. 시작한 지 2주 됐을 때요, 3월 달에. 그때 나가서 첫 대회에서 메달을 따왔죠, 금메달. 지금 현재 뇌병변 1급으로 해서 이제 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미 태어났을 때 뇌가 거의 뭐 기능이 안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럼 많이 좋아진 편이네요. 아우 너무 빨리.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아, 너무 빨리 나왔다. 옛날에는 표현도 잘 못하고 되게 힘들어가지고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더 손이 많이 가. 니은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은이처럼 그만큼 더 노력해서 오늘 좋은 결과 보여주고 싶어요. 일찍 철 들었다. 많이 좋아진 거라고. 아이 놀아주네 재밌게. 아유. 엎드려. 으아. 냉장고 아파트 넣으라고. 바쁘시다. 집에 오자마자. 인사. 어디 가시나요? 잘 왔냐? 오빠가 채워주는 건데요. 얘는 허리도 좋아해요. 허리. 여기
좋아합니다. 1등. 오빠 어떻게 하시죠? 좋아, 좋아. 오빠 잘하는 게 좋죠. 아빠도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안일까지 저렇게 하시고 이제 뒤늦게 주무시고. 그러니까 가족이 좀 서로. 그렇죠. 누가 그대로 보는 거야. 아우도 나가시는 거라. 그러니 볼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럼 또 오빠가 또 봐주고. 오빠가 엄마 역할을 다 하고. 그러게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안아줘 또 이렇게. 아빠? 예은이에 대해서 오빠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 자야 되는데 얘는 맨날 깨우고 얘 녀석 깨우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적응돼가지고 일어나면 일단 예은이부터 챙기고 얘는 다시 잠들면 그때 저도 같이 자고. 저도 힘들고 가족도 다 힘들지만 예은이가 그 중에서 제일 힘들 거라 생각해. 예은이 철이 일찍 들었네요. 안아줘야지. 이제 자는 거야. 운동하고 와서 힘든데 지쳐서 이제 저도 편하게 이제 사랑받으면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태연이가 막 울면서 전화할 적도 많아요. 엄마 방금 안 하면 안 되냐고. 낙근무만 하면 안 되냐고. 그럼 낙근무하면 엄마가 너를 인수를 못해. 그럼 또 한숨 쉬고 그냥 참아요. 사실 지금 뭐 혼자 벌어서는 너무 어렵죠. 또 미안하고 예은이한테도 미안하고 일단 애가 아프면 부모 잘못 좀 못해줘.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아직 거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목동 아이스 링크장도 있고 링크장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 그 탈 공간 그 넓지가 않아가지고 스피드는 그 좁은 데서 못 하니까 그 태능 저기 그 트랙이 넓으니까 거기서밖에 못 타서 태능에서 타는 거예요. 스피드 연습한 사람 다 여기서 하는 거 그냥. 세상에 유치원생까지 다. 엄마야. 국가적인 차원 사람 만들지.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희 나라의 링크장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대표팀도 여기서 타고 이제 시간 타임을 나눠서 대표팀 훈련 후에 그 일반 엘리트 선수들이 네, 그 다음 시간에 훈련을 하게 되죠. 그런데 네, 대단한 거죠. 링크장 얼음 빙질도 네, 정말 세계에서 네, 최고 안 좋다고. 올폰 연습을 생각하고 여기 코너에서만 피치 올려. 여기 지금 뭘 하냐면 다섯 바퀴를 타는 거야. 우리는 다음 주 시합이니까 여기서만 올리는 연습 해보는 거야. 알았지?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 태연이는 1등을 사수해. 아, 네가 다 끌고. 가세요. 한 번. 죽었어, 너.
체육대회를 앞두고 경기도 선발전을 해요. 네, 그 장거리 경기에서 페이스 조절을 연습한 거예요, 이제. 태연이 500m가 주로 뭐 단거리 종목 아니에요? 네, 단거리 종목이지만 태연이가 단거리 능력이 뛰어난 거지 장거리 능력이 없지 않아요. 5초! 입에서 피만 나 힘들어가지고. 사과 나가기 위해서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하고 세인도 아프고 그러니까 매달 따가지고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여기 앉으라고? 예, 밥 먹여줄까? 잘 먹겠습니다. 야, 먹고 싶어. 대안지? 아. 아이고, 반찬이 너무 좋아. 오빠는 한식도 예언이한테 눈을 안 떼네. 무슨 배야? 경기도 대표 선발. 서울급 동계 시즌 나갈 수 있고. 대회가 언제인데? 화요일 수요일. 오빠 경기하는 거 보러 오고 싶어? 아빠는 왜 필요해? 당일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빠도 오기 힘들고 애인도 몸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워. 이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요. 혹시라도 감기 걸려갖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라 한 번쯤은 가보시고 싶으시겠네요, 아버님도. 가보고 싶죠. 가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싶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중계해드릴 경기는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53회 대장배 빙상 경기 대회인데요. 자, 이 경기는 다가올 동계체전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데요. 초등학교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긴 거리 2000m 종목에 출전합니다. 어머, 다 왔어. 가족이 다 왔어. 어머, 동생도 왔어. 빙상장의 배려로 안전하게 또 관람할 수 있게 위에서 무대 안에서 이렇게 경제발 국단의 힘으로 고맙습니다. 경제발 예은이가 오빠 실제로 달리는 모습 얼마나 보고 싶어. 자, 말씀드린 순간 오늘 출전할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과 땀은 배신하지 않는 믿음이 있잖아요. 준비 자세 출발합니다. 자, 초반 스퍼트와 아주 강력한 힘이 장점인 김태환 선수. 단거리에서 특출한 기량을 보여왔는데요. 오늘은 장거리에 도전하기 때문에 꾸준히 랩타임 훈련을 하면서 체력 안배에 매진을 해왔습니다. 자,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지 선수가 머릿속에 잘 그리고 경기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선두에 서서 이기준 선수와 경합을 치르고 있는 경기 초반인데요. 자, 이제 400m 구간을 지났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일단은 첫 번째 한 바퀴는 선두로 치르고 이제는 뒤로 살짝 물러서고 있습니다. 선두에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케이트장에서 바람의 저항 때문에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영리한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 운영 능력까지 탁월한데요. 자, 800m 구간은 1분 11초대로 두 명의 선수가 거의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자, 2번 코너를 빠져나오면서 다시 한번 김태환 선수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바퀴 반 지점에서 다시 한번 선두 자리로 치고 나가는 김태환 선수입니다. 힘내!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구력 싸움이 될 텐데요. 자, 1600m 지점을 지났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한 바퀴입니다. 치고 나오는 김태환. 2위 선수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상당한 속도입니다. 아직까지도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김태환 선수입니다. 좋습니다. 자, 2위 선수와의 구간 엄청난 차이입니다. 김태환 선수 2000m 기록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직도 3분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3분 1초 84 대회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김태환. 자, 지금까지 이 대회 신기록이 2012년 4년 전에 세워진 3분 04초 9일이었는데요. 장거리 오늘 처음으로 도전한 김태환 선수가 무려 그 기록을 3초 이상 당기면서 새로운 기록을 수립합니다. 오빠 최고.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응원해주니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 이게 다가 아니니까 동기체전도 남았고 해가지고 4관왕 해가지고 엄마 아빠 예은이한테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